협상 면접의 기출 문제는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면 푸드트럭이 입점을 하는데 푸드트럭이 시청에 입점을 합니다. 근데 이제 푸드트럭 측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협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시청 측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협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 가격은 얼마로 할 건지, 공무원들 할인 금액은 얼마로 해줄 건지, 계약 기간은 얼마로 해줄 건지. 그래서 이제 푸드트럭 측이면 햄버거를 비싸게 팔아야 점수를 많이 받겠죠? 이런 식으로 배점이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 할인 금액도 이런 식으로 배점이 표시가 되어 있고, 주제는 약간씩 바뀔 수가 있고, 기출 문제들을 다양하게 넣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스터디 과정에서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도 이런 식으로 점수가 할당이 돼서 여러분들이 평가, 협상을 진행하게 될 텐데, 협상은 우리 팀, 그리고 상대 팀이 있어서 우리 팀끼리 먼저 토의를 하고 저쪽에 어떻게 어필할 것인지 먼저 상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협상 시간에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 측과 다시 의논을 하고 또 우리 팀끼리 다시 이야기를 하고 또 상대 팀과 협상을 하는 식으로 협상 면접이 진행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협상 면접이 진행이 된다. 본격적인 협상 면접에 대한 안내는 해당 파트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개인 PT 혹은 마인드맵 면접입니다. 자, 여기서는 조금 금융과 관련된 이슈들, 시사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안내 드려볼게요. 기출문제 하나, 드론을 활용한 비대면 채널의 활성화 방안. 자,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인 PT나 마인드맵 면접을 진행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실 건가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중요한 건요, 여기서 창의력을 보여주셔야 돼요. 창의력. 제가 이후에 이제 기존의 면접 과정들도 넣어놨지만 원래는 창의력 면접이 있었어요. 원래는 창의력 면접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게스티메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당신이 오늘 하루 동안 보낸 카카오톡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당신 하루에 뭐 몇 통을 보냈는데 그렇다면 한국인 전체가 보낸 카카오톡의 개수는 몇 개인가? 그리고 만약에 또 주제를 달리해서 뭐 기업은행에 있는 김 씨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는가? 기업은행에 오늘 여신 대출 잔액이 총 얼마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절대로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창의력을 평가하는 창의력 면접이 있었는데요. 그 창의력 면접이 2018년도에 들어서면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없어졌거든요. 그럼 창의력을 다른 부분에서 평가를 할 거잖아요. 그럼 창의력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보여주게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창의력이라는 부분이 평가되는 부분은 아마 마인드맵 면접 쪽으로 넘어갔을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가 나오는 거죠. 드론을 통한 비대면 채널 활성화 방안. 그럼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그려본다면 나는 이 부분을 뭐 수신 분야와 외환 분야로 나누어서 접근을 해보겠다. 그리고 이 드론이라는 게 이제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배달을 할 때 주로 쓰인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수신 분야에서는 나는 카드를 배달할 때 드론을 활용하려 한다. 드론. 그 다음에 외환 분야에서는 환전을 하고 은행에 가서 찾거나 혹은 어디에 가서 찾아야 되죠? 공항에 가서 찾거나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드론이 환전한 달러를 가져다 주면 바쁜 제가 손쉽게 해외여행을 갈 때 달러를 손에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난 외환 분야에서는 달러를 배달하는데 달러 배달에 이제 드론을 활용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들을 그려가는 거예요. 여신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있겠죠. 여신 분야에서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어떤 자서를 받아야 될 때 뭐 활용한다든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금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답변을 구성하셔야지, 이걸 그냥 창의적이지 않고 드론을 활용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창의력이 낮게 평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은행이 원하는 창의력은 주로 어떤 식의 창의력이 맞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용하고 계시는 앱 서비스를 생각해 볼게요. 앱 서비스. 과거에는 그냥 모바일 어플이었다면 이제는 그 모바일 어플이 음성인식 뱅킹이 더해져서 고령층분들이나, 음성인식 뱅킹이 더해지니까 어떻게 되죠? 고령층분들이나 금융소외계층들이 활용을, 모바일 뱅킹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모바일 뱅킹이 더 효과적인 채널이 되어가고, 여기에 로보어드바이저가 또 더해지면서 음성인식으로 손쉽게 집에서 자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자산관리 활성화가 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은행에서의 창의적이라는 건 뭔가가 계속 더해지는 과정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떤 주제가 주어졌을 때 드론에 달러를 더하고 드론에 카드를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달러를 배달해주고 카드를 배달해주면 아까 여기서처럼 고령층도 손쉽게 환전할 수 있고 금융소외계층도 손쉽게 환전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비슷한 구조로 은행이 원하는 창의력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생뚱맞게 금융과 이런 비대면 채널에 대한 이해 없이 완전히 안드로메다에 있는 창의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좋은 평가를 못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엄청나게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려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더해 가시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보여주시는 게 은행이 원하는 창의력을 보여주는 방법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전반적으로 국토의 면적과 어떤 그 지형을 조사해서 뭐 IoT로 뭐 연결해 나가자 뭐 이런 추상적인, 그리고 기존에는 없는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자 이런 이야기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어떤 뭐 드론을 활용한 뭐 토지 가치를 조사해 나가자던가 이런 완전히 없던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를 하게 하기도 쉽지 않고요. 본인의 창의력을 보여주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더해가시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으실 거다. 이게 마인드 면접으로 진행이 되든 아니면 PT 면접으로 진행이 되든 어쨌든, 혹은 인성 면접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드론이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데 인성 면접에서 디지털 직군으로서 어떻게 드론을 활용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인성 면접에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혹은 IoT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IoT를 활용해서 동반자 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지금 꼭 마인드 맵 면접만 놓고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창의력 자체를 준비하신다면 좋은 면접 준비의 방향이 될 거예요. 그래서 꼭 마인드 면접이 아니라 창의력 자체를 여러분이 준비하실 수 있게 이 부분에서는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력 면접은 2018년도 하반기에 없어졌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한번 읽어보시고 간단하게 참고만 하시는 정도로, 가장 후순위로, 시간이 없다면 공부를 안 해도 되고요, 준비를 안 하셔도 되고 스터디 안 하셔도 돼요. 시간이 있는 경우에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일차 마지막에는요, 인성 면접이 진행이 될 텐데, 일반적인 인성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성 면접에 나왔던 대부분의 질문들은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기소개서 기반에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1차에서는. 그리고 2차 최종 면접에서는 1차 이 인성 면접 시간에 설문지 작성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설문지 작성한 걸 바탕으로 2차 면접은 진행이 돼요.
자, 그럼 인성면접 시간에 뭐 한다는 거예요? 인성면접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 인성면접 진행하는 동안 나는 설문지 작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문지에 어떤 내용 작성해야 될지도 알고 가야겠죠. 그래서 설문지를 보관해서 넣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당 설문지에 어떤 내용을 작성하실지를 생각해 가시기 바래요. 그 설문지가 기반이 돼서 2차 면접이 진행이 되니까 그 설문지 잘못 쓰면 2차 면접 망하겠죠? 잘 쓰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2019년도 기업은행 면접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